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새로운 선박잡기란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선박잡기. 느헤미야 1장부터 8장이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어요. 하루는 느헤미야가 궁정에 있을 때 슬픈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도 불타버렸대. 네. 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어요.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루는 왕의 곁에 있을 때 왕에게 물었어요. 왜 그리 슬퍼하느냐? 느헤미야가 대답했어요. 제가 살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서졌대요. 문들을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이 좋아하는 신하예요. 왕이 매우 걱정하며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 바라느냐? 느헤미야가 대답했어요.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가도 좋다. 내가 성벽을 쌓거나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주겠다. 느헤미야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이 도와준 성벽 쌓을 재료를 가지고 갔어요. 느헤미야를 도와줄 사람들도 만났어요. 영차영차 힘을 모아서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모시화를 내며 이상한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느헤미야가 다치게 하려고 느헤미야를 돕는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의 도시에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도록 도와주셨어요. 성벽을 세울 동안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성전 벽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느헤미야 친구들은 성벽을 보려고 왔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용감한 왕비 에스터라는 이야기예요.
에스더 1장부터 10장이에요. 하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다음에 삼촌 오빠 모르드레가 말했어요.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왕비님,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주세요. 모드레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할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오라고만 해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 왕인 왕비인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여인이에요. 사촌 오빠 모드레에게는 성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였죠. 그런데 왕의 신하 중에 한만이라는 사람을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들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에스더는 왕비의 목숨을 걸고 허락 없이 아하수에르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왕은 왕비를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를 위해 무엇든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발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저도 죽이려고 해요. 왕은 그렇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왕은 에스더 왕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쁜 신하 하만에게 멈추라고 했어요. 에스더는 왕비의 백성의 목숨을 구했어요. 에스더와 백성들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스더가 용감한 왕비였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었어요.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야기예요. 욥기 1장 42장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사랑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욥의 마음을 아프게 되었어요. 주인님, 주인님, 욥의 신하가 달려왔어요.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동물을 잡아갔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욥에게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남아있던 주인의 가축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종들도 다 죽였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들에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한 신하가 욥에게 달려왔어요. 주인님의 아이들이 모두 죽었어요. 욥은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욥은 눈물로 하느님께 되기도 했어요. 나는 어머니 뱃 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갈
거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야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를 욥은 아프게 되었어요. 욥을 괴롭힌 이 모든 일들의 사탄이 한 거였어요. 사탄은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욥이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영어도 안 썼을 것 같은데. 괴로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한 욥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욥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되었어요. 곧 하나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옛날보다 더 많은 소와 양을 주시고 10명의 아이들과 딸도 주셨어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은 욥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새로 주신 거예요. 왕의 꿈을 풀어준 다니엘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니엘, 이거 요셉 아닌가? 다니엘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높은 사람이 됐어요. 왕의 꿈을 풀어준 다니엘이란 이야기예요. 다니엘 1장이에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웠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지, 왕이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왕은 자기의 꿈을 알아내려고 여러 사람들을 불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사람 다니엘은 왕에게 말했어요. 제가 왕의 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짜잔, 연수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왕의 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또그 꿈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왕의 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왕의 꿈에 대해 가르쳐 주어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그의 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꿈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왕의 꿈에 대해서 알게 되어 만족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지혜에 놀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온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자식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빠빠!